두 번째 합의, 계속 대화를 해나간다는 부분은 곧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남북 간에 스피커로 비방방송을 하는 걸 그만두자 등등의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달 뒤인 설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문제는 다음 대화로 넘겼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공동보도문은 빠른 시일 안에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북이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통신선 개통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면서 거기서 논의될 수 있겠고 상황을 봐서 저희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작년 7월 17일 제의한 것처럼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회담도 이어가기로 했고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왕래 또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차기 회담 날짜는 명시되지 않아 회담 일정은 복원된 판문점 채널을 통해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번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선 남북 양측이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계속 양측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